너무 지키는 것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 막아서 한 수 손해봤고요. 자, 수가 안 내는 자리인데 자, 지켰어요. 이게 너무 지금 큰 손해였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높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가만히 좀 뭔가 이 모양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되는데 이렇게 낮게 간 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럴 때는 네, 이런 수들을 잘 네, 주의해야 되죠. 상대의 모양을 삭감할 때는 어깨를 짚어라. 그 다음에 모자를 씌우라 이런 말인데 이 어깨가 너무 안성맞춤이었죠. 하나 밀고 나가야 될 텐데 있더라도 이 수가 또 늘어진 수예요. 마음에 안 드는 수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기 전에 이렇게 멋있게 하나 두고 자, 나래자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막고 올라오고 늘었습니다. 자, 바둑에서는 항상 요소와 급소가 있는데 자, 어디다 두어야 될까? 여기서는 지금 볼 것도 없이 왠지 이곳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빨리 둬야 돼요. 네. 그래야만 그 득점이 달아나야 되는 데인데 하다못해 그걸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여기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고 먼저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100은 가야 되겠죠. 이 자리 이건 뭐 한 수같이 30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것이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수인데요. 여기 헛수 이걸 또 끊었어요. 산말에는 아, 이건 집에 몇 집에 부각이 이건 끝내기가 여기를 지키면 이리 나리자가 하면 되고 이건 참 적은 곳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30집 10집이 될까 말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나갔는데 느는 수가 좋았어요. 선수를 잡겠다. 네. 네. 이때라도 손을 빼야 됩니다. 악수지만 이때라도 손 빼고 여기를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걸 오니까 예, 여기를 가버렸거든요. 이거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네, 나리자 찌르고 막고 또 막았어요. 자, 이런 데서도 또 하나 설명해드리면 백이 여기를 뒀는데 이거는 이쪽이 터져 있고 그렇네요. 여기를 날일자로 가면 네. 이리 지키면 그만이고요. 몇 집 안 되죠. 열 집 지키기 힘듭니다. 또 이쪽을 붙여온다 해도 이게 슬슬 가면 되는데 그때 가면 되니까 네. 이런 건 몇 집인가 비교해드리면 선수로 끊어잡으면 끊어보세요. 따면 또 받아야겠죠. 예, 안 받으면 잡으면 또 못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선수 열 집이라고 합니다. 선수 열 집 그럼 스무 집에 해당해요. 이런 자리는 아무리 급한 곳이든 잊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바둑이 빨리 냅니다. 자, 여기를 놓지 않고 일단은 이제 백이 이걸 끊어잡았는데 이건 너무 좀 안타까운 노릇이죠. 요걸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잊고 네, 이쪽을 갔는데 지금도 만사제 끼고 여기를 잊든지 하다못해 여기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마지막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일자로 갔죠. 자, 이럴 때도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늘어두면 되는데 네. 늘어두고 뭐 놓으면 또 이런 데는 빨리 이끌어 하면 됩니다. 네. 여기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오늘 좀 여기서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놓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갔어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왔어요. 네.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놔도 네.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붙였는데 어이없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젖히고 이거는 잘 두셔야 됩니다. 아마 3단 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일단 늘었어요. 이렇게. 늘은 건 잘했어요. 백이 빠진 게 좋았는데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은 무조건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지키면 막을 수가 없죠. 막는 날이면 끊어버려서 바둑을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어준다면 이렇게 넘어가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이쪽은 젖히고 뭐 뒷맛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도 들떠 있고 자, 이런 장난이었는데요. 자, 항상 부드러운 것이 강을 이깁니다. 유지강승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강한 건 좋지가 않아요. 이걸 끊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나를 읽자. 수가 좋은 수였죠. 네. 여기가 마지막 장면 이렇게 놓고요. 자, 이거는 점점 더 수렁에 없지요. 빠지는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안 잡을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치고 단수쳤는데 이때라도 늘어서 이걸 이게 다 죽어버렸는데요. 이때라도 괴롭지만 제가 볼 때 여기 하나 가고 하나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리자로 달려서 따내면 치받아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걸 늘거나 따든지 하니까 이렇게 씌워버려서. 이거는 뭐 탈출할 수가 없게 돼버려서는 바둑이 끝나버리는데 여기 장면 입구자를 꼭 지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초반에 젖혀있고 네. 이걸 또 끊어잡고 요거, 요게 두 번 있었죠. 여기 또 지키는 거. 이런 경우는 꼭 조심해야 되고 백은 여기를 꼭 갔어야 되고 이런 데는 꼭 있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실수가 많은 바둑이요. 네. 더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수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두자 4월의 기술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흙으로 이 돌을 잡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첫 번째 수라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100은 찔러야 되는데요. 이때 그냥 맞게 되면 100은 이렇게 내리는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받고, 네, 이렇게 두면, 자, 패 모양도 아니게 되겠죠.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이 모양은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치중을 간 첫 수는 맞는데요. 그 다음 수를 잘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중을 간 다음에는 맞게 되면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길 수순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가면 넘어가는 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막아야겠고요. 이때도 이제 네, 이렇게 맞게 되면 역시 내리는 수가 있어서 안 되겠죠. 찌르더라도 막아서 자충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찌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네, 이렇게 때려서 이쪽을 치더라도 역시나 잇게 되어서 이것은 오공도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는 백으로서는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잇는 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으면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막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곳을 두면 그냥 젖혀서 잡히게 되겠고요. 네, 역시나 늘어도 이곳은 네, 이쪽을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백은 빠지는 수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때 가만히 때리게 되면 얼핏 보면 빅으로 보이지만 백이 두면 오공도로 잡히게 되겠고요. 백이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곳은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곳은 백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자충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돌의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치중 가고 네, 내려서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치중을 가서 백을 잡게 되는 그런 백을 잡게, 흙을 잡겠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잇게 되면은 백은 넘어가서 이 돌은 네, 잡히게 되겠죠. 뭐 이곳을 두어도 이어서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잇는 수는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고요. 뭐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수 또한 역시나 이곳을 끊게 돼서 두 점만 잡을 수 있고 더 이상은 흙은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두어도 자, 이곳을 두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보통 정답일 때가 많지.